성혁 씨, 진짜 사나이 출연 이후에 허세와 허언증의 아이콘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사나이 사전 인터뷰 때 체력은 자신 있다면서 아 뭐 식스팩 필요해요?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치시고 정작 팔굽혀펴기도 제대로 못하시고 식스팩이 필요해. 식스팩 만들면 돼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꿀지 마라. 성혁 훈련장에 형님은 팔굽혀펴기 200개씩 할 것처럼 했는데 그건 제가 진짜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예. 거기 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야. 왜? 아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 아하. 누가 있었지? 좋다. 아, 좋다, 좋다. 신영타. 김영타, 김영타. 윤영빈 형. 아, 윤영빈, 아. 이시현 씨. 아. 이시현 씨. 아. 다 그런 사람 이시현이 잘하나, 이시현? 아, 잘해요. 의외로 잘해요.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이제 뭐, 모든 해명을 한 거네. 이것도 일단 허언증이신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사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시더니, 사과를 씨까지 파먹으셨다고. 씨를 어떻게 먹어? 아, 이거 먹습니다. 오늘 사과 알레르기 타더니 엄청 잘 먹네. 씨 매니아거나 뭐 이런 건가? 그 알러지가 어느 정도로 심해요? 이 식도가 가려워요. 어,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어. 이게 잘못돼서 부으면 제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얘기를 너무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를 솔직히 그때 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거 먹고 조금 아프면 아, 쉴 수 있겠구나. 쉴 수 있겠다. 근데 먹었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과가 알레르기가 나왔어. 네. 그래서 그 네. 이후에 먹고 있어. 25년 만에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군대 가면 허언증 아니래. 그래서 다 군대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도 꼭 해야 돼요. 이 얘기. 제가 어느 정도로 몸이 힘들었냐면요. 사나이 갔다 와 나와서 제가 병원에 입원은 아니고 링겔를 맞으러 갔어요.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대요. 네. 간 기능 검사.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100배가 나오고 보통 사람에 100배가? 제가 진짜 사나이에 가서 제가 그걸 해가지고 급성으로 간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왜 높아진 거예요? 피곤한 그건 이게 건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이게 젖산이 근육 운동을 하면 젖산이 생성이 돼요. 맞아요. 생성이 근데 과다로 젖산이 생성이 되면 과다 젖산. 과다 젖산? 과다 젖산. 젖산. 과다 젖산? 과다 젖산 분비. 젖산. 젖산이 과다 분비가 된 거죠. 젖산. 젖산이 여기서 분비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많이 냈어요. 아, 그때. 알았어. 어디서? 여기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젖산이 분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문 용어야? 젖산, 젖산, 젖산. 피로 물질이야, 젖산. 그 젖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우 저거 사람이 완전 뭐 또 하나 제대로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잘하는 게 뭐냐. 아 많이 억울했네.